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주를 위해 죽고 내가 살면 주를 위해 살리 죽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핍박과 고난 당해도 괜찮음은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충분하며 복음은 모든 것이기 때문이라 너무 어렵죠? 아, 저도 부르면서 되게 힘들어요.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아,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아, 이거 우리 선배가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음이 높아? 아침에 부르기 너무 힘들어.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충분하며 복음은 모든 것이기 때문이라 내 안에 예수 계시니 내 속에 그리스도 계시니 완전 복음이 나의 중심이 돼 예수가 나의 이유 되기를 나에게 예수뿐이니 예수는 나의 생명 되시니 오직 예수만 나의 찬송이 돼 나의 눈물 나에게 예수뿐이니 나에게 예수뿐이니 예수는 나의 생명 되시니 오직 예수만 나의 찬송이 돼 오 예수 그분만 나의 눈물 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이유가 있지요? 자, 우리 예수는 그리스도 그 다음 장 짝사랑 여러분 잘 아시죠? 에? 트로트 그 멜로디에 한 거니까 2절부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사탄을 이기셨네. 내 죄의 문제 해결하신 주 예수는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시네. 생명의 주님을 떠났던 문제 날 위해 해결하신 예수는 그리스도 날 사랑한다고 날 좋아한다고 주가 주신 주 참 평안 예수님 내 영혼 속에 함께 하시네. 예수는 그리스도 천국 문을 여셨네. 내 죄의 문제 해결하신 주 예수는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시네. 영원한 생명 부활의 축복 참생명 참성전 예수는 그리스도 날 사랑한다고 날 좋아한다고 주가 주신 주 참 평안 예수님 내 영혼 속에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은혜스럽지요? 예. 네. 참 생명 예수 그리스도, 참 성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자, 그리고 다른 거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전도 제자의 길. 전도 제자의 길. 섬마을 선생님 이미자 거에 불러봤어요. 만들어봤어요. 나를 구원해.
하나님 보여 가사가 참 은혜스럽지요? 네, 우리를 위해서 생명 바쳐주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살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나의 생명 되신 주 맨 마지막 거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죄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이 시간을 위하여 홍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때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 주님 마리사탄 대가리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하니 성령이 불러 불살내신 아멘. 결박받고 으깨지고 박살이 났죠.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귀한 시간을 부탁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 신경 가운데 새겨지게 해주셨고 이런 시간마다 승리함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아멘. 세계 복음화 아버지 성령님 역사해 주셨고 그럼 이 전도중도 아버지 시아 역사해 주셨소서. 아멘.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의 통치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선택받은 자. 선택받은 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선택을 받은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한번 우리 발견해 가 보시자고요. 우리 누가복음 1장 76절부터 읽어갈 건데, 76절 읽어주세요.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이웃함을 맡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일을 준비하여 계속 전도제자로 선교제자로 부르시는 받은 선택받은 자들은 언제나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의 주님의 오신 길을 예비했다면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는 자입니다. 아멘. 자,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자, 세례 요한은요,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길을 닦았어요? 도로를 만들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세례줬잖아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메시아를 선포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죠. 그렇죠? 심령이 정결케 되도록 그렇게 회개의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메시지 구절 가운데 전도제자로 선교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선택받은 자들은 언제나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인데,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실 초림의 길을 예비했다면 회개의 세례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아유, 제가요 뭐 한다고 어떻게 뭐 예비해요,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받은 자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까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것인데 어떻게 그 길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무엇으로? 무엇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심성도님, 무엇으로? 기도요. 아멘. 예, 그것도 맞는 말인데 본질적인 건 뭐예요? 심령 성전화, 언약화, 현장화, 이것으로 주님의 재림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결국에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을 영생의 몸으로, 첫째 부활과 변화의 몸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은 많지 않단 말이에요. 나머지 사람들 다 죽어요. 대체적으로 다 죽어서 신자들은 낙원에 가 있죠. 불신자들은 음부에 빠지게 되죠. 예수님의 영광과 함께 살 존재들, 새 예루살렘성에서의 영광을 누릴 사람들은 첫째 부활자와 변화자 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믿음이 안 생기나요? 왜 아멘 소리가 없어? 아멘. 예. 성 밖에 사는 또 만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다 죽는 게 아니에요. 성 밖에 사는 만국이 있는데 그네들은 또 그네들 시간표 따라서 심판을 받아요. 뭐 그 복장 미묘한 얘기를 오늘 다 할 수 없죠. 여튼 근본의 언약, 현장의 언약, 결론의 언약. 중요한 건 결론의 언약이 없으면 준비 못해요. 근본, 오늘의 임마누엘 누릴 수 있도록 영적인 질이 높아지죠. 영성이 깊어지죠. 현장, 생명을 남길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결론, 결론의 언약을 모르면 아무리 근본과 현장이 강력할지라도 안타깝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준비할 수 없어요. 맞이할 수 없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맞이 못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맞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요? 듣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언약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77절부터 심성도님.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7절 읽었어요? 77절부터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모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이니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거의 수도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주의 백성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겠다. 우리 주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죄사함 받게 하기 위해. 죄사함 받지 못하면 모두 다가 음부에 빠지고 지옥 불못에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마음속에 내 영혼속에 그리스도를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문제 해결받는 길이에요. 아시겠지요? 교회 당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야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격적으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면 마지막 부활에는 부끄럽게라도 참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땅에서 총체적인 언약화와 현장화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도래하실 때에 바로 부활하기 힘들어요. 바로 변화하기 힘들어요. 그러니 우리가 열정을 다해서 주님의 은사를 받아내야죠. 주님께서 은사를 주셔야만 생명적 헌신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거든요. 자, 78절 전도사님. 아멘.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 받아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게 됐는데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이 돋는 해의 의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림자죠. 저 해는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림자이지 해가 창조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달이 창조주가 아니에요. 그렇게 불신자들이 우상을 숭배한다니까. 우리에게 임한 그 은혜, 결국에 은혜로운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입을 벌려서 주님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뿐만이 아니라 내 입을 벌려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심성도님, 저번 주에 몇 명한테 복음 전하셨을까요? 네? Zero? 자, 우리 성도님은? 뭐,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도 못했는데. 아, 그러셨구나. 너무 솔직하시네. 자, 그래서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얼마나 진솔해. 믿는 척 하는 사람은 포장해서 자기 제대로 믿는 척 하는데 평생토록 예수 영접 못 시킨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보다 훨씬 낫지. 이렇게 진솔하신 분들이. 그렇죠? 네. 네. 그게 예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진솔하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은사를 무한대로 침노해서 쓰임받는 존재가 돼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내고 토로하고 주님의 은사를 받아내야만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천국의 본체가 누구십니까? 아버지 아빠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무한대로 침노해서 존귀한 은사를 받아내시길 축복합니다. 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빼앗긴대요. 빼앗겨. 에,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빼앗는 자가 있고 뺏기는 자가 있대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대요. 세상에나. 그러니 최고의 상급은 제한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쟁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의의 경쟁을 해야 돼요.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렇죠? 네. 자, 우리 성도님 79절부터 모든 것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고 우리 발을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니라. 어둠 안에 그늘이 있습니다. 그늘진 사람일수록 어둠이 내려앉은 사람입니다.
그럴수록 주님의 선명한 빛이 필요합니다. 오직 사탄의 대가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로 그 그늘이 굳어집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밝은 빛으로 역사하시고 평강의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돈이 없어서 불행하세요? 불행하세요?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 많아요. 내 마음이 구멍으로 뚫려 있거든요. 허무한 마음으로. 그 허무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그 허무의 영은 마귀 악령들이에요. 그러면 그 구멍이 무엇을 채우셔야 될까요? 무엇을 채우셔야 돼? 그 구멍이. 할렐루야. 그럼요. 성령의 검, 사탄, 마귀, 악령, 귀신들의 세력을 박살낼 수 있는 그건 다른 것밖에 없어. 그거밖에 없어요. 성령의 검, 말씀, 성취될 언약.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말씀 신앙이에요. 말씀 빠지면 신비주의예요. 샤머니즘이고 토테미즘이에요. 똑같아요. 말씀 빠지면. 에? 울락갈라 울락갈라 하다가 귀신 들려 무당된단 말이에요. 말씀 없으면 그래요. 선명한 말씀을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80절 보니까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부으셔야만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으셔야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례 요한을 잘 준비해 두셨다 이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모든 인생을 준비해 가시죠. 자라가게 하시죠. 강하여지게 하시죠. 그래서 때가 됐으니까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펼쳤고 이 세례 요한은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아시겠어요? 누가 감히 죄사함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베푸실 수 있는 거지. 그런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해 갈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부으셔야 강력해질 수 있어요. 주님께서 부으셔야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은사를 무한대로 침노하시어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왜 우리에게 이런저런 훈련이 있겠어요? 빈들이 없으면 너무 비옥하면 하나님이 보이겠어요? 너무 비옥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구나.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인생들 빈들에서 그렇게 훈련받는 거예요. 빈들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 심령이 그런 상태가 될지라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강력하게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온전히 준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도래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심령 성전화, 내 속사람이 언약화. 우선 이게 먼저 돼야죠. 언약화 속에서 현장화 같이 되어져야만 아주 가능성이 높아져요. 할렐루야. 무슨 가능성? 높은 가능성? 아, 첫째 부활과 변화할 가능성. 할렐루야. 에, 그런데 아무도 알 수는 없어요. 에, 끝날까지 가봐야 돼요. 에, 끝날까지 가기 전에 내가 이기는 자 됐어 하면은 무시하세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시켜주세요. 에, 그런 정신병자가 많더라고요, 세상에. 자,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읽어가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선택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문으로. 그리고 전도제자로 쓰임받게 해주시고, 선교제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런 식으로 이런 내용들을 읽어가면서 같이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뒤로 제가 기도 다 끝날게 이제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하나님, 모양의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외심의 순간보다 선명이 있는 영원처럼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인도에 유치하여서 선택받은 자의 영광을 쟁취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선명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시험과 함께 영광과 나눌 수 없을 때 기도하오. 하나님의 순간보다 선명이 있는 영원처럼 하게 하시고, 말씀이 있는 영원처럼 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연산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명이 인도에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절제하게 선명이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명이 역사에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은 인도의 것이 없으며, 우연한 형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은 인도하여 조시없이 알기도 없나이다. 송달송감단 선임이 있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을 체험하게 하여 선을 믿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선을 믿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은요,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의 시험과 함께 영광과 나눌 수 없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은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전적의 선임이 형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은요, 정말 영생의 것이 없으며 기도 없나이다. 매 송감단 선임이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선은요, 정말이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신이름으로 나가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시험, 우리 사회 하나님의 시험, 정보를 내신도 하나님 성민 역사하셔서, 우리 성령도 말씀으로 하나님에서는 인도해 주시옵시고, 내기도 없나이다.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전장의 성민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험을 인도해 주시옵시고, 내기도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과 함께 영광과 나를 주셨어서, 성민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험을 역사하셔서, 선장의 성민 하나님의 손을 인도해 주시옵시오. 내기도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광과 나를 주시옵시오. 내기도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에 성공과 선행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을 인도해 주시옵시오. 우리 하나님의 열의를 체험하게 하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을 영역에 주시옵시오. 내기도 없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 아버지 역사하게 주시옵소서.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시오. 내기도 없나이다. 하나님의 영성을 체험하게 하시오. 하나님의 열의를 체험하게 하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여 정말 역사해 주시옵시오. 내기도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 영원하게 주님의 영광을 내게 하시고, 말씀의 충만 하나님의 시험을 내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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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에 성공한 선임이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험을 영역세 주시옵소서. 말씀의 영상을 내주시고, 하나님의 시험을 영역세 주시옵소서. 내기도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시험 심령이 강하여 되기보다 우리 하나님의 시험에 충만보다 하나님의 영상을 넘쳐 주시고, 하나님의 시험을 영역세 주시옵소서. 말씀의 시험을 내주시고, 하나님의 시험을 영역세 주시옵소서. 읽어주세요. 입 벌려서 읽어주세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시험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기도 없나이다. 하나님의 선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평강을 이루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도 없다. 너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게도 없다.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영주의 영도에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을 여충만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선택받은 자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심령 성전 화의 축복을 무한대로 누리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무한대한 은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도 살고 다른 사람들도 살려내고, 세계 만민과 미 전도 종족과 이스라엘을 살려내서 아버지께 온전히 그 모든 예물들을 올려드리며 생명의 예물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총만추의 복 증거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께 예배 올린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영과 운과 육신과 모든 삶과 미래와 자자 손손자들의 모든 삶의 연장 속에 영생의 몸으로, 변화의 몸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아버지 그 영광스러운 은사와 성취될 그 시간표까지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무한대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